느티나무를 한번 관찰해 봅시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정확하게 관찰은 되지 않지만 이 느티나무에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의 꽃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느티나무를 한번 잘 살펴봅시다. 굉장히 큰 나무죠.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정자나무로도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가지가 사방으로 잘 뻗어서 마치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키도 굉장히 크게 자라고요. 그런데 이런 키 큰 나무에 꽃이 열릴까요? 느티나무에 꽃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 가지를 하나 너무 높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 보게 되어지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네요. 이게 뭘까요? 네, 위쪽에도 보면 이런 형태가 보이죠? 요건 이제 가지 앞면이고 뒷면을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새로 난 가지들인데 여기 보면 요런 형태, 요런 형태, 요런 형태가 있고 아래쪽 보면 또는 약간 형태가 두 개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아래쪽에 있는 걸 확대를 해 보면 요런 형태의 모습이 보이죠. 요건 전형적으로 수술의 형태입니다. 수술이 한 4개에서 한 6개 정도 주로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애벌레도 하나, 있네요. 요것은 이제 위쪽에 달려 있는, 암컷이죠. 암술머리입니다. 보게 되어지면 암술머리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죠. 아래쪽은 이제, 씨방인데, 나중에 장차 이제 열매가 되겠죠. 이것이 자라서. 이제 가을 정도 되어지게 되어지면 이제 느티나무를 밑에서 봤더니 요런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죠? 예. 그래서 그냥 멀리서 대충 보면 이런 열매가 없고 또 꽃도 안 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열매도 있고 물론 꽃은 4월 말이나 5월 초 봄에 볼 수 있습니다. 가을이 완전히 되면 10월달, 11월달 되면 이와 같이 열매가 이런 갈색의 모양으로 되고 잎도 갈색으로 단풍이 들고 이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느티나무 열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면 이런 형태죠. 뭔가 아까 보면 닮았죠. 아까 봄철에 암꽃의 씨방 모양하고 거의 유사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느티나무를 한번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꽃도 있고 열매도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주위에 나가서 한번 느티나무 꽃이나 열매를 한번 잘 관찰해 봅시다.